판다 파밀리아 따자하오 워먼스 카라 워셀성에 워셀하라 워셀니커 워셀세이. 네, 이렇게 대만의 카밀리아와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대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많이 보고 대만에 대한 정말 여러 깊은 인상들 많이 남겼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러 오기 전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의 첫 한국어 앨범 카라의 히치히치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아이마 가장 기억에 남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점핑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일본이랑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뮤직비디오를 두 가지 버전으로 찍어서 시간이 두 배로 걸려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또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프리티걸이 제일 또 뮤직비디오 기억에 남는데요. 또 카라의 또 굉장히 귀엽고 밝은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루팡이라는 노래가 제일 깊은 인상 남겼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카라의 새로운 다크한 이미지를 보여드렸었고 촬영했을 때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일본어로 된 뮤비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활동했던 곡을 드디어 찍게 됐다는 그 기쁜 마음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데뷔한 지 4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제 4년 동안 저는 이제 졸업을 두 번이나 하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언니가 노래도 많이 배우고 춤도 많이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 5년 됐는데요. 10대에서 어느새 20대 됐는데요. 그 사이에 되게 여러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배우고 음악의 새로운 면들과 춤에 대한 새로운 색깔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만큼도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도 더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가수로서도 그리고 저 보컬로서도 써요. 네.